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5월 15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소방 언론 나가죠. 그래서 문제 1번 보면은 여기 내화 건축물하고 비교한 요 목조 건축물의 화재의 그 일반적인 특징을 갖다 옳게 나타낸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내화 구조하고 이 목조 구조. 그래서 요 내화 구조 건축물은요, 일반적으로 온도는 목조 건축물보다 낮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저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래 타기 때문에 이걸 장기형. 근데 목조 건축물은요, 요 내화 구조 건축물보다 온도가 좀 높죠. 그래서 이건 고온, 빨리 타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저온 장기형 내화구조 건축물은 약 1000도까지 올라가고요. 목조구조 건축물은 약 130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목조 건축물의 특징이니까 고온 단기형에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요 분자량을 예,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론, 소화약제죠. 그래서 하론 요 번호를 그 명명하는 요 방법은 첫 번째 숫자는 탄소의 개수고요. 두 번째 숫자는 불소, 세 번째 숫자는 염소, 네 번째 숫자는 예, 브롬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탄소의 원자량이 12라는 거꼭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여기 이게 할로겐족 원소죠? 자, 불소가 원자량이 19예요. 자, 염소의 원자량 35.5죠. 자, 브롬의 원자량 79.9.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자량이 가장 큰 것은 하론 넘버 큰 거죠. 여기 240이가 하론 넘버가 가장 크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로 240이가 분자량이 259.9로서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로 240이가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피난 기구로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완강기 피난 기구 맞죠?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뭐예요? 이건 소화, 예, 활동설비죠?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건 피난기구가 아니고 소화활동설비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자, 피난사다리, 피난기구 맞죠? 구조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예, 간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난기구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것도 자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정전기에 의한 발화 과정으로 옳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전기에 발화 과정을 보면은 전하라는 것은 전기적인 그 성질이죠. 그래서 전하가 일단 발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하가 발생이 되면 모여 있어야 돼요. 축적이 돼야 되죠. 자, 축적이 되면 이거 일시에 방전이 돼야 되죠. 한꺼번에. 그럼 이게 이제 그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하가 발생하고 이것이 축적이 돼서 모여서 일시에 방전이 되면 발화가 되는 거. 이게 그 정전기에 의한 발화 과정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전하의 발생, 그다음에 전하의 축적, 그다음에 일시의 방전, 그다음에 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요 정전기 방지 대책, 이것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전기 방지 대책, 예, 접지하는 거, 공기 이온화하는 거, 그다음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도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네 가지 꼭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 5번 가죠. 자, 물리적 소화 방법이 아닌 거.
화학적 소화 방법이 아닌 나머지는 다 물리적 소화죠. 그래서 물리적 소화는 냉각, 질식, 희석, 유화, 그다음에 제거 소화, 이게 다 물리적 소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소 공급원을 차단한다. 질식 소화죠. 이것도 물리적 소화. 자,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는 거, 즉 억제 소화죠. 이게 억제 소화. 이 억제 소화는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온도를 냉각한다. 냉각 소화, 당연히 물리적 소화고. 그다음에 가연물을 갖다 제거하는 거, 이것도 물리적 소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원리 보면 냉각 소화, 발화점 이하로 냉각시키는 거. 그다음에 요 질식 소화,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어서 소화하는 거. 또 여기 억제 소화, 이걸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 화학적 소화라고 하죠. 이게 바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부촉매 소화 효과는 할론 소화 약제가 부촉매 그 소화 효과를 갖다 나타내는 물질. 그다음에 제거 소화는 산불화제라든가 화학 반응기화제, 유전화제, 촛불 입김으로 불어서 끄는 거, 이게 다 제거 소화에 해당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희석 소화는 농도를 갖다가 낮추어서 연소를 중지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유화 소화, 에멀전 소화라고도 하죠. 요 사류 연물, 비수용성이죠. 물에 녹지 않는 인화성 액체에다가 유류화제 시 물 분무로 방사를 하면은 그 기름의 그 표면에 작은 입자가 둘러싸여서 소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유화 소화가 되는 거죠. 자, 6번 가죠. 자, 6번은 여기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기체. 탄화칼슘이라는 것은 탄소하고 화합을 한 칼슘이죠. 칼슘은 몇 가예요? 이거 양이온 2가죠. 그러니까 탄소 두 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요놈이 물과 반응하는 거죠. H2O. 자, 그러면 칼슘은 CaOH2하고 C2H2가 나오는 거죠. 자, 칼슘 하나 서로 같고, 요 탄소가 두 개고, 요 탄소 두 개 맞죠? 그럼 수소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수소 여기 두 개, 두 개, 네 개니까 여기 2 들어가면 수소 개수 맞고, 산소 두 개, 여기 산소 두 개 맞는 거죠. 그래서 요 탄화 칼슘, 요건 삼류 연물의 금수성 물질이에요. 요게 그 물과 반응하면 요게 뭐예요? 아세틸렌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가 2.5에서 81%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가연성 기체 중에서는 폭발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아세틸렌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거. 바로 3종 분말이죠. 제1인산암모늄.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고요. 요 1종이나 2종이나 4종은 다 적응화재가 B급, C급, B급, C급이죠. 요 3종 분말만 ABC급에 적응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죠. 그래서 여러분 1종 탄산수소 나트륨 백색으로 착색된 거, 2종 탄산수소 칼륨 이건 담회색으로 착색됐다는 거, 자 3종 제1인산암모늄은 담홍색, 4종은 회색으로 착색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8번 조연성 가스에 해당되는 거, 이 조연성이라는 것은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산소 오존, 불소 염소,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이죠. 그래서 조연성 가스에 해당되는 것은 산소나 오존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수소는 이제 가연성 기체죠. 일산화탄소 가연성 기체, 에탄 가연성 기체가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분자 내부에 요 니트로기를 가지고 있는 TNT나
자, TNT는 트리, 니트로, 톨루엔의 약자죠. 자, 트리라는 것은 뭐예요? 세 개라는 거죠. 요 N, 니트로죠. 니트로. 자, 니트로라는 것은 NO2를 갖다가 우리가 니트로라고, 니트로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톨루엔이죠. 자, 이 톨루엔이라고 하는 것은 벤젠고리에서 요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메틸기로 치환된 거. 요게 톨루엔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예, 질소, 니트로기로 치환된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밀어내고 니트로기로 치환된 거죠. 여기도 수소 밀어내고 NO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탄소는 토르엔이 C6H5 CH3죠. TNT는 C가 6개고 H가 하나, 2개죠. H가 2개. 그 다음에 여기 CH3가 있고 NO2가 이거 3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조식이나 화학식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류연물에 요 트리니트로 톨루엔, 그 다음에 여기 니트로 셀룰로스, 이건 오류연물의 그 연소 형태. 오류는 다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여기 산소를 다. 산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기연소라고 하죠. 또는 자기 반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는 답은 자기연소에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연소의 형태 보면 표면연소 있죠? 자, 표면연소는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불고기나 뭐 삼겹살 같은 거 숯불에다 구워 먹을 때요. 이 숯 보면은 숯이 다 탄소잖아요. 탄소가 그대로 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체가 연소하는 거죠. 코크스도 탄소예요. 자체가 스스로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표면연소, 목탄, 그다음에 금속분 이러한 물질이 예, 표면연소하는 건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죠. 다음 여기 그 증발연소. 자, 증발연소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돼서, 다시 말해서 증기가 돼서 연소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증발연소. 또 반대로 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되는 거 있죠. 뭐 황이나 아니면 나프탈렌, 뭐 파라핀, 뭐 왁스 이런 건 다 황이 고체죠. 이건 바로 기체가 돼, 연소할 때. 나프탈렌도 마찬가지, 요 파라핀, 왁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증발연소는 고체 물질, 황, 나프탈렌, 왁스, 뭐 파라핀 이런 게 그 증발연소하고. 그래서 여기 휘발유, 등유, 경유, 다이거, 아세톤, 사류연물이죠. 석유류 계통은 다 증발연소를 하는 거죠. 다음 분해연소,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그다음에 여기 중유, 이놈이 예, 분해연소 한다는 거. 자, 자기연소는 다 오류연물이에요. 질화면, 셀룰로이드, 니트로, 글리세린, 뭐 오류연물. 자, 확산연소는 다 가연성 기체죠. 그래서 이 확산연소는 예, 아세틸렌, LPG, 뭐 LNG 다 가연성 기체가 확산이 되는 거죠. 즉 기체는 연소할 때 확산돼서 확산연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가연 물질에 따라 화재를 분류했을 때 이 섬유류 화재가 속하는 거. 자, 섬유류 화재는 다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재. 그래서 재가 남는 화재가 A급 화재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일반 화재는 A급, 백색으로 표기하고요. 유류 화재나 가스 화재는 B급, 황색으로 표기하죠. 전기 화재는 C급인데 청색으로 표기한다는 거. 금속 화재는 D급, 색표시 없죠. 그다음에 주방에 있는 그 식용유 화재, K급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제 육류 염물을 갖다가 수납하는 요 운반 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어떤 걸 하느냐? 예, 육류 염물은 가염물 접촉주의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운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보면은요, 여기 인류 염물은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이거 금수성이죠. 요놈은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염금, 가염물 접촉주의에서 머리 글자 따서 화충물과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염금, 가염물 접촉주의.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요 물기염금만 빼는 거죠. 화충과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 자, 이류염물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요건 금수성이죠. 금수성. 그래서 화기주의하고 물기염금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인화성 고체는 화기염금.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 자, 삼류는 둘로 나눠요. 자연발화성하고 금수성. 그래서 자연발화성은 화기염금하고 공기접촉염금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황린이죠, 황린. 그래서 이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기염금하고 공기접촉염금이죠.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 아까 우리 얘기한 탄화 칼슘 같은 거, 이런 건 금수성은 물기염금. 사류는 인화성 액체니까 화기염금. 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화기염금하고 충격주의. 육류 산화성 액체, 이건 가염물 접촉주의죠.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12번 가죠. 인체에 독성이 가장 높은 거. 자, 연소 생성물 중에서 인체에 가장 독성이 높은 것은 그 독일군들이 유태인 학살할 때 사용한 게 뭐예요? 이 포스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스겐 COCL2, 이건 그 독일군이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학살할 때 전부 다 그 목욕시켜준다고 목욕탕에 집어넣어놓고 지붕 위에서 요 포스겐을 갖다 집어넣어서 다 그 학살을 한 그런 그 독성 기체예요.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저 일산화탄소는 인명피해에 가장 크다. 즉 화재시 발생하는 요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CO는 피 속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거예요. CO가 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소 운반이 방해가 되니까 결국 사람은 뇌로 산소가 못 가니까 질식돼서 죽는 거죠. 질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일산화탄소 인명피해가 가장 크고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한다는 거. CO2는 자체 독성은 없는데 많은 양을 흡입할 경우는 질식이 된다는 거죠. 자, 아황산가스는 황함유 물질이 완전 연소시 발생. 그다음에 H2S 황화수소는 황함유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데 이게 계란 썩는 냄새 난다는 것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아크로레인은 석유 제품, 포스겐, 독성이 가장 크다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13번 가죠. 자, 알킬 알루미늄 화재에 적합한 거. 자, 이 알킬 알루미늄은요, 삼류염물에 해당이 되는 금수성이죠. 즉,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기체가 나와요. 여기에 좋은 소화약제는 탄산, 수소, 염류, 그 다음에 마른 모래, 그다음에 팽창 질석이나 아니면 팽창 진주암이죠. 팽창 질석이라는 건 질석을 고온에서 그 뻥튀기 해놓은 거예요. 팽창시킨 거. 팽창 진주암은 진주암이란 돌을 고온에서 팽창시켜 뻥뻥튀기 해놓은 거죠. 알킬알륨의 좋은 소화약제는 요 팽창 질석,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요열 전도도를 표시하는 단위. 예, 열 전도도는 와트퍼, 예, 미터, 도, 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열 전도율은 와트퍼, 도케이. 같이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세요. 자, 15번. 우연물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에 요 과염소산은 우연물이 아니다 했는데, 자, 과염소산은 HCl5O예요. 이건 산화성 액체죠. 이건 육류우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2번에 황린, P4죠. 이놈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삼류우연물이에요. 마찬가지 틀린 거죠. 3번에 황화리는 지정수량이 예, 100kg다. 자, 이류우연물. 황화린, 정린, 유황. 그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다음에 인화성 고체죠. 지정수량은 요게 1호천이죠. 1호천. 그래서 요게 100kg, 요게 500kg, 그러면 10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황화리는 지정수량이 100kg.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에요. 자, 산화성 고체는 제6류우연물에요. 6류가 아니고 산화성 고체는 1류예요. 6류는 산화성 액체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제3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 자, 3종이 NH4, H2, PO4죠. 제1인산 암모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산 암모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말 소화약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죠? 꼭 이거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17번에 CO2 소화기의 일반적인 성질의 요 단점인데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밀폐된 공간에선 질식오염이 있다는 거 맞는 얘기고요. 자, 인체에 직접 닿으면 동상의 우려가 있죠. 소화약제 방사할 경우에는 제트기 날아가는 소리 나요. 굉장히 소음이 커요. 그래서 요 3번도 맞죠. 자, 전기가 잘 통한다. CO2 소화기는 C급 화재에 적응성이죠. 즉,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즉, 전기를 안 통하죠.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CO2 소화 설비의 장단점,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이너젠 541 불활성 기체죠. 요거를 내용적이 50리터, 이때 온도가 15도, 이때 압력이 155kg/cm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같은 용기 50리터죠. 온도를 몇 도로? 30도로 상승시켰고, 그럼 이때 압력 P2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부피는 서로 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일 샤르레 법칙을 보면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사실은 샤르레 법칙을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지금 50리터, 50리터. V1이나 V2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건 지워도 돼요. 교재대로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고요. 자, T1.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예, 15도. 자, 압력은 155죠. V1 50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T2는 273에다가 예, 30도. 이때 압력 P2. 부피는 그대로 50이죠. 서로 같으니까 이거 서로 없애도 되는 거죠. 여기서 P2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163.07이 나오는 거죠. 18번 같은 경우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여러분이 HFC125의 화학식으로 옳은 거였는데, 여러분 125에서 요세 번째 숫자가 이게 불소라는 개수라는 걸 알면 여러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2, 5에 5가 불소가 5개니까
불소 다섯 개인 것만 찾으면 돼요. 자, 불소 다섯 개가 여기 3번에 있죠.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에서 3번이 아니네요. 네, 1번이죠. 1번. 1번이 불소가 다섯 개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2번은 불소가 세 개죠. 자, 불소가 세 개인 거 CHF3. 예, 23으로 돼 있죠. 요 3이 불소의 개수 3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 20번 가죠. 자,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를 물어본 거죠.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프로판이 50%, 그 다음에 부탄 14%, 에치 10이죠. 요 부탄이 40%. 네, 프로필렌 C3H6죠. 요놈이 10%가 되는 거죠. 자, 폭발 범위는 하한값을 주어져 있죠. 하한값은 프로판이 2.2%, 부탄이 1.9, 그 다음에 프로필렌이 2.4%죠. 자, 요거 르 샤트리에의 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자, 르 샤트리에의 법칙 보면 ln분의 vm은 ln분의 v1, l2분의 v2 쭉 가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거 ln, 연소 하한값이에요. 자, 전체 농도는 여기 전부 합치면 100%죠. 가연성 가스의 합. 자, 프로판에 폭발 하한값이 2.2죠. 이때 V 농도가 50%. 다음에 부탄 1.9%, 농도 40%죠. 네. C3H6 이놈이 2.4, 농도가 10%죠. 여기서 미지수 여러분이 하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계산하면 2.0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 또는 연소 상한은 잘 나오는 문제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